여기는 깔끔한 옥탑입니다. 지은 지 1년인가 밖에 안 됐고요. 1년 됐나? 2년 됐나? 1년 정도밖에 안, 1, 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. 6층이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가 6층까지 오는지, 저는 일단 4층을 찍고 왔는데 아마 엘리베이터 세입자들한테 따로 키를 줘서 6층까지 올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일단은 4층까지는 확실하게 올 수 있습니다. 최근에 지은 집이라서 되게 깔끔하고, 여기 뭐 빨래 건조대며 뭐 물론 옵션도 다 있고, 여기 수납장도 빌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. 모동기입니다. 모동기고 분리형이고, 가격은 여기 인덕션 2구고요. 여기 신발장도 크게 있고, 그리고 냉장고, 전자레인지, 화장실까지 다 있습니다. 가격은 지금 1000에 60입니다. 관리비는 따로 있고요. 관리비는 한 7만원 할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. 여기서 여기까지가 2m 70이고요. 나 2m 60이네요. 요 벽에서 저 벽까지가 4m입니다. 여 벽까지가 4m고 보통 옷장이 한 60cm 되더라고요. 그러면은 이 옷장까지는 3m 한 40 정도가 되겠죠? 그래서 월세가 물론 비싸지만, 여기는 신림역에서 한 8분? 넉넉히 10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신림역에서 넉넉히 10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뭐 최고 꼭대기층이니까 채광은 물론 좋을 수밖에 없고요. 거울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비치네. 아무튼 거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좀 깔끔한 집을 찾으시는 분들, 옥상이지만 옥상에도 다른 호수가 또 있어요. 혼자 쓰는 호수는 아닙니다. 그래서 이 정도 좀 깔끔한 거를 인터넷에서 뭐 광고를 보신다, 한 요 정도 가격대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그것도 10분 거리에. 그럼 여기에서 5분 거리에 막 이런 집이 막 500에 40 이런 거 있다는 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올린 건가요? 그거는 스스로 판단을 하십시오. TV까지 옵션으로 있네요.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